자,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2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1편 같은 경우는 리마스터로 저번에 한번 했었고, 자, 2편 이거는 2017년도에 나왔는데 이번에 한글 업데이트가 됐어요. 네, 바로 한번 시작해보자.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2. 저는 웬만하면 예약 구매를 해도 뭐 택배가 늦게 와서 안 사는 편인데, 늦게 온다기보다는 좀 약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방 살아가지고. 디엘로 사거나 아니면은 네, 주변 게임샵에서 사거나. 게임샵이 제일 빨라 지방 같은 경우는. 택배보다 빨라. 어제 태풍이 크게 와가지고 We really do need to buy ourselves a new depth probe. 뭐야! 영어잖아! やっぱり測探機は買い替えた方がいいな。 東に 150もずれてるなんてありえないだろ。で、どうじゃった、お宝の具合は。見立て通りだったのか、レックス。結構頑丈だったから、補強の必要もそんなになかったし、手間賃を差し引いても、まあまあの儲け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引き上げるものの構造計算には2日もかけるくせに。損得勘定だけは早いんじゃな。うるさいな、じっちゃんは。俺は商売が得意なサルベージャーなんだよ。たくましいって褒めてくれてもいいじゃないか。うわっ。ピヨン。びっくりした。こいつの家だったのか。レックス、心配ないって。今日の昼飯
눈앞에서 오늘의 점심이 나타났습니다. 레스가 에너미와 싸우려면 무기를 써야 합니다. 무기를 꺼내는 것을 발도라고 합니다. 자, 발도는 에너미 타겟에게 에너미에게 타깃이 표시될 때 A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타깃을 표시하려면 R버튼을 눌러주세요. 타깃은 에너미의 머리 바로 위에 표시된 핑크색 마크입니다. 참고로 무기를 집어넣는 것은 납도라고 합니다. 납도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R버튼을 누르면서 B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 소드 아트 온라인 그 엘리시제이션 리코비스의 그 쫙같은 납도가 발도 납도가 여기서 또 따왔구나. 으이씨. 자, 발도한 다음에 타깃이 표시된 에너미에게 접근하면 자동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오토어택이라고 합니다. 바로 발도에서 오늘의 점심을 쓰러뜨려봅시다. 자, 오토어택은 3행격이 1세트입니다. 첫번째보다 두번째, 두번째보다 세번째 공격이 더 강력합니다. 자, 화면 우측 하단에 아이콘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콘은 아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아치 아이콘에 불이 들어왔을 때는 있다는 것은 아치를 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치는 오토어택과는 다른 특수한 기술이며 아이콘 위치에 대응되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치는 한번 쓰고 나면 아치 아이콘을 둘러싼 리퀘스트 게이지가 전무찰 때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리퀘스트 게이지는 에너미에게 오토어택을 가하면 점점 상승합니다. 시험 삼아 X버튼을 눌러 아치 앵커샷을 쏴봅시다. 자, 지금 에너미에게서 녹색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회복포트라는 아이템입니다. 맥스를 조작해서 회복포트를 주면 HP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치 중에는 앵커샷처럼 에너미가 반드시 회복포트를 떨어뜨리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아치를 연발해 최대 화력으로 에너미를 쓰러뜨릴지, HP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 아치를 아껴둘지 상황을 고려하며 아치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점수입니다. 이 전작도 그렇지만 약간 온라인 게임 스타일이죠. 네, 전투 시스템이. 제1화 만남. 텐쿠니 소비에타츠 세계주를 중심이 흐르는 타격감이요. 말 그대로 온라인 게임 타격감이에요. 우리たちの 플러스 세계. 아르스토다. この世界ができるはるかの昔. 人は 세계주の上に住む 創生の神と 共に 暮らしていたという. 天空に 築かれた 豊穣の大地. 昼を夜. 이게 1편하고 같은 시간대긴 한데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연결점은 없어요. 1편 안 하신 분들도 충분히 2편부터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長く生き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人が滅亡に瀕した時、哀れに思った神は自らの死でアルスをアルストに遣わし人を救った。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2라고 합니다. 아르스へと移り住み幾万もの昼と夜を共に過ごした。 네, 안녕하세요. そのアルスが今 아,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야, 七輪の熱が心地よいわい. 이 게임 나온 지 2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야 한글화해 줘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하죠? 야, 시바라쿠가 そこでいい. 오케이. 해줄 만하니까 해줬겠죠.
그러게요. 배우는 타투도 해줄만한데. 엄밀히 말해서 일본 RPG 전성기는 플스1 시절이었죠. 실험적인 작품도 그때 제일 많이 나왔고 판매량도 그때가 제일 좋았고. 슈퍼 패미컴부터 플스1 때까지. 나 지짱 이야사키무라도 いつかはあんな風になるのかな。今日明日ってことはなかろうが、そりゃいつかはああなるじゃろ。じっちゃんも。それがわしらアルスの定めじゃからな。抗ったところで戦方ない。人が住める場所どんどんなくなってる。 じっちゃんたちアルストさ、あの上で生まれたんだろ。さあな、伝承ではそうなっとるが、わしが生まれたのはこのアルストの世界じゃ。ご先祖がどこで生まれたのかまでは知らん。あるのかな、楽園アルストを作った神様が住む。 이 게임이 시리즈마다 그래픽 컨셉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 편 같은 경우는 약간 애니메이션 스타일이고. 네, 백치판입니다. 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할까? 위유로 나왔던 게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X라고 해가지고, 네, 로봇하고 다니던, 네, 게임이 있었죠. 맵도 엄청 넓었고. 이것도 거의 뭐 몇십 시간 잡아야죠. 오늘의 성과는 충분하다. 지짱! 人を呼び 아바리테아 소개에 向かって. 지금から 監禁か? 와샤もう寝る時間なんじゃがの. 와ざとらしく 吹け込むなよ. まだ日は高いって. まったく. アルス使いの荒いやつじゃ。 아바리티아 3일. 네, 별 차이 없. 그 1편 전혀 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스토리. 코코니 키야 시나요? 다로네. 근데 미야게 쓰는 마음은 どれだ? 미야게와 쇼단가 성립してからでいいからさ. しばらく 있었어요. 한미지대 15골드다고. それは物が 売れてからの 楽しさね. じゃあよろしく. 前金だってのにまた俺が問屋されるじゃないか。わしゃ財布は持っとらんだろうね。すごい、あんなの大きいのあれっすんじゃないぞ。 드디어 모험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아니, 이 나레이션 해주는, 설명해주는 캐릭터도 약간 나랑 말투가 비슷하구나. 이놈의 차.
나 맨날 막 방송할 때 자 뭐 이런다고 사람들 겁나 놀리는데 가끔 역겹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새로운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타이밍에 맞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다음 화면 정중앙에 골트문트 귀한 한국으로 라고 표시됩니다. 이것은 랜드마크를 발견했다는 표시입니다. 스킵 트래블을 사용하면 언제든 발견한 랜드마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배틀에서 패배했을 때에도 마지막으로 방문한 랜드마크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르스트에는 수많은 랜드마크가 있으니 다양한 장소로 발길을 옮겨봅시다. 그리고 기본적인 조작이 헷갈릴 때를 대비해 간단하게 조작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작 방법을 헷갈리신다면 십자키 버튼 중 아무 버튼이나 눌러보세요. 자, 좌측 버튼을 누르면 배틀 조작 설명, 위측 버튼을 상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조작 설명, 우측 버튼을 누르면 필드 조작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울여야 할 정보입니다. 우선 일반 화면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이 많아?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컴퍼스라고 합니다. 제노블레이드2도 길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짜증난다. 컴퍼스 안에는 마크가 그려져 있는데 렉스가 이 다음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위에는 숫자가 적혀있는데 이것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가 렉스가 있는 곳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는 마크 위에 작은 화살 표시가 표시되며 렉스가 있는 곳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마크 아래에 작은 화살 표시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환경 정보라는 것입니다. 환경 정보를 보면 지금 있는 장소의 날씨와 시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니맵입니다. 이것은 렉스의 주변 정보를 가장 빨리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중앙의 노란 마크가 현재 위치와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 L스틱을 누르면 화면 가득 맵을 표시할 수도 있고 미니맵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모험에 자신이 있다면 미니맵을 표시하지 않고 플레이해보는 것도 좋을지 모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목적입니다. 이것은 지금 렉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타를 눌러 전화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확인해보십시오. 그럼 지금 알려드린 정보를 가지고 중앙교육소에 있는 메로로를 찾아가 봅시다. 자, 이렇게 도착! 저 여기 메로로 안에 바뀐 하는데 왜요? 손다게? 무리 이와나이데모. 고레데모 우아노세 시테 아게테루모. 군주 부시 나라 와리마시 시테 아게룬다케도모. 큐센 시테 타 스펠비아 토 인비디아 와 이마 타이센 준비 노 마사이 추 다카라. 이쿠라 아테모 타리나이 모. 도다모? 소치 노 호 야르키 나이 카모? 마에 모 잇타 다로. 소유 노 와 파스. 하아. あんたくらいの腕があったらつんとか儲かるのにも。もったいなも、もったいなも。で、どうするも。いいよ、それで。200は今、残りはいつもので。わかったも。送り先はイヤサキ村のコルレルさん。ってよかったかも。うん。にしても、その年で田舎に仕送りなんて涙ちょちょぎれるも。うちのバカ息子にも見習ってほしいも。 じっちゃんのおかげで家賃いらないからね。じゃあ頼んだよ。あいも。お任せも。 그래, 집세 안 내면은 고향 마을에 돈도 보내고 쓸 수 있고 뭐 그렇지 뭐. 그래.
원래 사람이 살아가는 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월세 아니야. 렉스, 군인さん, 久しぶり. 나 살 빼야 돼. 아이카와라즈 이키가 이,じゃなかった. 이세가 이모. 마니. 근데, 나노요. 새로운 직업? 뭐,そんなとこだも. ところで, 렉스. お前確か リベラリタス当初軍の岩崎村出身だったも。ああ、そうだけど。それが何か？すぐに会長室へ行ってほしいま。え？なんで？バーン会長がお前のことをお呼びだも。会長が俺を？ 갑자기 회장님? 자, 회장실이 순간 나 솔직히 자막 잘못 봐가지고 화장실로 가라는 줄 알았어. 화장실에서 뭘 어쩌려고 나. 자, 회장실이 어딘지 물어본다. 어, 순간 시끄럽잖아.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자, 하나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카메라 사용법입니다. 카메라는 수동 카메라와 자동 카메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알 스틱을 상하좌우로 조작하면 카메라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동 카메라라고 합니다. 자, 수동 카메라를 조작할 때 알 스틱을 누르면 카메라는 렉스의 등 뒤로 돌아가 그대로 렉스의 뒤를 조작합니다. 이것을 자동 카메라라고 합니다. 자, 카메라는 줌인 아웃과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L을 누르면서 R스틱을 좌우로 움직이면 카메라의 높이가 변하고 L스틱을 누르면서 R스틱을 상하로 움직이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카메라를 조정하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 꼭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온라인 게임하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면 되죠. 전투 시스템도 약간 온라인이라고 보시고 온라인 게임 느낌이고 그냥 싱글 와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말해서 アバリティア紹介会長のバーンだも。ああ、はじめまして。 어머. 군인から随分と腕の立つサルベージャーだと聞いてるも、それを見込んでちょっと頼みたいことがあるんだも。会長自ら俺に仕事の依頼を。 報酬は 10万ゴールドだも。 아니, 10만? 聞いて驚いたも。ちなみにそれは手付き。 아니, 아까 그거 팔아가지고 200골드 받았는데 10만 골드를 준다고? 10만 플러스다모. 합해서 20만. 마지ですか? やります! このレックス、全身全霊をもって仕事に当たらせていただき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お前、依頼の内容は聞かなくていいも。ああ、そうだった。で、どんな仕事なんですか。本当に大丈夫かも。もちろん大丈夫です。まあいいも、話は直接聞けんも入れるも。はい。ん。 뭐야? 아니, 이런 유유만. 넌 네가 유유만 거 아니고 이 새끼야. 아, 뭐야? 너도 가면이야? 너도 이름이 푸른 제이크 프리트 같은 거니? 드라이버. それに 블레이드. すげえ. 初めて 見る. 이라이 내용은 ある物資の引き上げだ。最近の海流変動で発見された
未探査海域のかなり深いところに沈んでいる。へえ、それは腕が鳴るね。ベテランのチームを紹介するって言ったけど、リベラリタスの出身で少数精鋭の人材をという希望だったも、それで白羽の矢が立ったのがお前なんだも。へへへ、悪い気はしないな。子供のサルベージャー？シン、今回の仕事って子供の遠足も兼ねてるんだっけ？なんだよ、見た目が子供っぽいのはあんただって同じだろ。私はこれくらいの額でそんなバカみたいに喜んだりしないよ。バカみたいってなんだよ。おい、レックス様でしたな。こたびはお嬢様が大変失礼なこと、何卒ご容赦を。ビャッカ、あんたまた余計な口出しよ。よせよニア。まあ気持ちはわからんでもない。そしてあ、ジョナーが確かめるのもたやすい、ね、おお、いきなり何するんだ。あれ、근데왜이렇게주인공하고그림체가다르냐。メッツ、子供相手に何やってんだよ。この小僧じゃ不安だって言ったのはお前だぜ。私はそんなこと言ってないよ。言わずとも思っていたろ。で、結果は見ての通りだ。やるじゃねえか。ちょっとアムケドルは약간그거닮았어。そのアーツ。デザインに약간일편キャラクター들느낌。ちっちゃんに教わったんだよ。小さい頃から。遊びといえばこればっかりだった。腕は申し分ない。度胸もまあまあだ。ま、しっかり働いてくれ。아이게노무라가디자인한거예요?어쩐지느낌이약간깨아아니에알았어약간깨는좀그렇고약간호스트스럽더라고뭐뭐난도무야가마시이렌츄다모대츠케김모これで必要な装備を買い揃えてから雲原の桟橋に行けも、そこで俺の手配した素晴らしい船が待ってるも。わかりました。じゃあ契約금10만골드를획득했다。일단장비부터사는건가？ 10만골드로。근데보통초반에이렇게일본식 RPG 에서돈퍼주면나중에어떤형태로든장비랑돈이랑싹다잃게되던데。도둑을맞든자다가떨어뜨리든누가훔쳐가든그런흐름이던데。보통그렇잖아요。오야아니이럴수가。10만골드를얻었으면아이템을살수있어야지。이런와세상에티다이렉트에
그 뭐였지 기기 변경인가 해가지고 접수했는데 세상에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 아니라고 2주 만에 연락이 오네. だからさ、見てくれよ。2、3日で帰ってくるから心配しないで。というわけだからさ。じゃないわい。そんなわけのわからん仕事を引き受けよって。依頼主の素性もわからんのじゃろ。会長直々の仕事だよ。大丈夫だって。じゃあ行ってくれ。じっちゃんはここでのんびりしててよ。おい、待つんじゃ、レックス。レックス。 액세서리 반짝반짝이. 자, 거사를 앞두고 자 퀘스트를 수주하셨군요. 퀘스트에는 메인스토리 퀘스트와 일반 퀘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수주하신 것은 메인스토리 퀘스트이며 메인스토리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퀘스트입니다. 컴퍼스 상에서는 핑크색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컴퍼스 위에 있는 핑크색 아이콘은 퀘스트를 액티브로 설정해야만 보입니다. 모험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퀘스트를 액티브로 설정한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 퀘스트는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퀘스트는 아닙니다. 컴퍼스 상에서는 파란색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아르스트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파란색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태풍이 참 피해가 많네요. 근처에 있죠. 말을 걸면 고민을 털어놓으며 무언가 일을 부탁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반 퀘스트입니다. 고민을 해결해주면 틀림없이 멋진 선물을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일단 당장 사이드 퀘스트는 없네요. 일반 퀘스트. 왜 내가 치킨을 그렇게 먹길 바래? 다이어트 중인 사람한테. 자, 굿. 러비스 조끼. 자 드디어 염원하던 어비스 조끼를 획득했습니다. 어비스 조끼에는 최대 HP가 24%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비스 조끼만 갖고 있지만 앞으로 모험을 통해 더 많은 액세서리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액세서리는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메인 메뉴 캐릭터, 캐릭터 세팅, 액세서리 장비 항목에서 장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금. 반대야, 반대가 아니야, 반대야, 우리야. 아, 참 길 찾기 정말. 조만부터 이러면 큰일이네. 여기니? 아니 막심이. 아니 막심이.
아 맞아 아래층이란 표시지. 막심 여기 있었구나. 막심. 아니 세상에 얼마나 네가 착하면은 착한 게 아니 이 정도면 호구 아니야? 아니 고향 사람들 그 옛날에 드래곤볼에서 있잖아요. 옛날에 드래곤볼에서 그 있잖아 물 마을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 천하제일 무도에 참여했던 걔 걔도 아니고 어? 네가 없으면 마을 경제가 안 돌아가니? 갑자기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얘도 사정이 있으니까 구만골드를 고향에 보내는 거 아닐까? 아 맞아 이름이 나무였어. 어 나무 나무씨. 자 운해상의 상어 직화구이. 실린더? 자, 그 이 정도면은 소년 과장 아니야? 마을 사람들 다 쳐놀고 렉스 혼자서 벌어서 마을을 먹이는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고서야. 이루 이루. 실버 실린. 자 여기서는 세이브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렉스의 전방에 보이는 것은 그것을 세이브지 포인트라고 합니다. 실린더를 가지고 있을 때 세이브지 포인트에 가면 세이브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이브지를 하면 버튼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버튼 챌린지에 성공하면 좋은 보물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타이밍을 잘 보고 버튼을 누릅시다. 세이브지 포인트는 아르스트 곳곳에 존재합니다. 세이브지 포인트마다 획득할 수 있는 보물이 다르니 새로운 포인트를 발견하면 꼭 세이브지 해보세요. 그리고 실린더는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아르스트 각지에 있는 세이브지 숍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싼 실린더일수록 좋은 보물을 획득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저렴한 실린더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럼 이루이루에게 받은 실린더를 사용해 바로 세이브지에 도전해봅시다. 의대가 나르네. 이 세이브지가 もう一回やり直したい。이런 얘들은 뭐야? 안 좋았어. 노모어 실린더 3개. 식량? 3층에 있는 생선 가게 팔딱팔딱. 오, 아주 그냥 전반적으로 직설적이다 가게 이름들이.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는다.
도와주세. 아, 아까 그거 성공했어야 되는데 너무 방심해버렸어. 아니 또 왜 왜 또 리젠드니 이제 기분 드럽게 안가졌어. 일단 3층으로 가보자. 뭐지 근데 이거 빨리 달리기 없나? 질주 없나? 버튼이? 오토로는 있는 것 같은데. 나무 그늘 휴게소. 기름진 굴복. 앵커 테일 그리. 자 그리고 마린 새콤달콤 탕수육. 탕수육이네. 탕수구나. 제노블레이드 1 리마스터가 한글화 됐었죠. 자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사이드 퀘스트가 생성이 된. 1층 숨바꼭지. 왜냐면 정발판이 영웅판이었으니까요.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존에 정발판 산 사람들한테만 해준다 이거지.
또 이럴 수가. 숨바꼭질인데 위치를 다 알려주다니 끔찍하고. 제노블레이드가 PC로요? 힘들걸요. 뭐 안 나온단 안 나오지 안 나올 뭐 가능성이야 뭐 언제나 열려 있지만 뭐. 힘들죠. 요또 이게 PC판 나온. 뭐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소니 퍼스트 파티 게임도 PC판에 나오는 시대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나와도 몇 년 후겠지. 근데 뭐 그 또 그 독불 장군 같은 장군 같던 닌텐도도 결국에는 팔리면 정책을 바꾸거나 없 그 그런 변경한 적이 꽤 많아가지고 그런 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뭐 결국 돈 되면 하는 것이 뭐. 자 그리고 사이드 퀘스트 하나 더 있네. 아니야 또 있네. 할게요. 자 이조에 대. 짐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다. 토론토 크랩은? 아 근데 얘는 슈르크처럼 그거 안하나? 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어 나름 나중에 가면 그 중독돼가지고 언제 슈르크가 그 말하나 보게 되는데. 1편은 진짜 사이드 퀘스트 하더라 진 빠져버리는 게임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사이드 퀘스트 하는데 다 하는데 진짜 하다가 질려버릴 게임은 진짜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위쳐3 이후로. 위쳐3도 사이드 퀘스트 하는데 하다가 진짜 질려가지고. 뭐 있어? 어 뭐지 이거 로봇 타겟 못 봤구나. 그러니까 라군 변경하는 키가 바로 안 있는 직관적으로 뭐 없는데? 뭐 있어? 있을 텐데 당연히. 어머 뭡니까? 아, 이 게임 음악 진짜 괜찮죠. 제노블레이드 1 OST 지금 그거 그 항상 가끔씩 듣잖아요. 이 게임 시리즈 OST 괜찮아.
이것도 솔직히 이것도 한 3세 레벨 차이 나면은 진짜 그거 되나? 1편 같은 경우는 3, 4레벨 차이만 나도 극복하기 엄청 힘들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제노블레이드 X 같은 경우는 애초에 위로 나왔던 게임이라 스위치도 이식되는 게 먼저 아닌가요? 한글판 이전에. 나 빨리 호무를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내 이 게임 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놈의 호무라는 난다 진짜. 전설의 포치꾼으로 한다. 내 보고 충격받았잖아 세상에. 그걸 인터넷에서만 지들끼리 말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걸 당당하게 코치콘 주세요 라는 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다니. 아니요 안 샀어요. 뭐 패드 이미 프로콘 하나 있는데 이거 있으면 되지 뭐. 뭘 또 사 그걸 사가지고 또. 짐식기 경호 와이. 근데 확실히 UI가 2017년도 게임이라 그런가 요즘 스타일에 세련된 느낌이 좀 덜하네. UI는 솔직히 제노블레이드 1 리마스터가 더 나은 것 같아. 확실히 더 깔끔했어. 하지만 괜찮아. 제노블레이드 2 역해가 원보다 최소 3, 4배는 더 예쁘니까 그거 하나 하면 되지 뭐.